53개 소송에서 이렇게 전승을 거뒀을 때 정말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. 아, 예. 사실 저는 속으로 50%만 이겨도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그랬는데 한 10개 또 결과 나왔는데 다 이겼다고 하고 또 한 10개 또 결과 나왔는데 또 이겼다고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일어났네요. 예, 예, 그 다 이겼군요. 예, 다 이겼어요. 진짜 대단하네요. 사무실에서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저하고 막 소리 지르고 엄청 좋아했었어요. 아니 사실 그 이제 전승 후에 변리사님이 참여한 중국 사건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다고요? 네네네. 이게 이제 대단하시네. 아까 이제 그 53건의 이 소송 이 결과가 하나의 됐죠. 랜드마크 판례가 맞아요, 된 거죠. 맞아요. 예,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여기에서 판단했던 그 판결 이유가 이제 기초가 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승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 중요합니다. 이게 굉장히. 예. 참다 못한 한국 설빙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.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한국 설빙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중국 상표국에서 지금 저희가 승소한 이 브로커들 있잖아요. 얘네들이 새로 출원하는 새로운 상표들을 일괄적으로 거절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. 그게 결국은 뭐냐면 브로커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잡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나쁜 놈들을 결국은 그 다음에 기업들, 그 다음에 기업들 피해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초를 놓게 된 거죠. 하나하나의 디딤돌들을 놓게 되는 거죠. 네. 네. 아, 대단하시네요. 진짜. 아, 그러니까요. 얼마나 또 변리사님께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. 네. 네, 뭐 저하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고생했던 저희 이제 회사의 멤버들 한번 시작하면 뭐 집에도 못 가고 야근하고 막 밤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. 그다음에 뭐 아직 그 아니 그렇지 그 막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살펴본다라는 게 네. 아 진짜 문서에 파묻혀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. 네. 아 이거 인쇄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아. 네. 네. 계속 복사하고 뭐. 네 맞습니다. 네. 아 그거 자료 정리하. 못하겠다 나. 못해. 아니 뭐 시험도 통과는 못하겠지만. 어떡해요. 그리고 이제 공부도 계속 해야죠. 그렇죠.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법률도 법률이지만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. 그러면 계속 봐야 되는 거죠. 예, 뭐 무슨 새로운 반도체가 나왔다. 그럼 거기에 관련된 뭐 그 기술들, 소재 기술들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. 와,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. 네네.